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간밤에 일라일리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15% 가까운 급등 양상을 나타냈고요.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 내에서도 한미약품, 뭐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고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하게 진단을 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일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제약 바이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떠시나요? 확실히 작년과는 좀 다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요. 네. 작년에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섹터 이제 리스트를 보다 보면 네. 빨간색이 보이는 게 굉장히 희미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또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상반기 넘어가면서 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투심이 돌아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뭐뭐 네. 뭐 크게 그러니까 시총이 큰 종목들은 아니지만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왕왕 생기고 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조금 투심은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라이 릴리 간밤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포워드 가이던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해서 또 차트를 보니까 일라이 릴리는 정말 계속해서 우상향을 거듭하고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끊임없이 종목을 50주씩 국가를. 그러니까 네. 몇 년 전에 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일단 어제 일라일리는 정말 실적 발표가 굉장히 풍성했었죠. 그래서 물론 연간 가이던스 상향도 있었지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근거였던 마운자로 비만 당뇨 네. 치료제의 가이던스 또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한 7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70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7억 달러 네. 정도 2분기에 마운자로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10억 달러 가까운 네. 실적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팔리네? 잘 팔릴 것 같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잘 팔리는데?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유지가 된다고? 네. 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풍성했던 게, 릴리가 그동안 계속 발표해왔던 것들, 그리고 뭐 인수해갔던 것들 다 생각해보면, 비만 치료제 라인업을 이제 누가 덤벼도 이거를 못 이긴다라는 수준의 비만 치료제 라인업을 구축을 해놨어요. 아, 라인업이 또 더 많은가요? 마음자로 네. 말고도? 네, 그래서 지금 경구형 비만 치료제도 하나가 네.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네. 경구형 비만 치료제도 임상 이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버스니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는 원래는 근육 감소증 치료제, 그러니까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치료제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요 에셋이었는데, 네. 그게 근감소증으로는 실패를 했다가, 네. 이게 비만 당뇨로 넘어오면서, 비만 쪽으로 넘어오면서, 보통 이제 비만 치료제를 생각하면 살을 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살 빠지는 게 지방만 빠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죠. 그동안 이제 골격근량도 같이 줄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약은 지금 기존의 비만 치료제와 같이 먹으면 지방만 빠지고 근육은 그대로 혹은 더 늘어난다. 듣기엔 너무 좋은데요? 너무 판타스틱하죠. 네. 그런 에셋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기업 버스니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이런 풍성한 학회 발표 자료 이런 효력들을 막 그 실적 발표 때 계속해서 우리 이런 거 했었지, 우린 그걸 했었지 계속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높여놓은 상태였고 지금 앞으로도 더 이거를 넘볼 수 있는 상황은 네. 쉽지 않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규모도 굉장하겠구나라는 네. 어떤 컨센이 생기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들어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 여기서 내려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가장 그러니까요. 큰 문제. 아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얹어져서 네. 지금 또 다른 비만이 요즘에 너무 핫하긴 하지만 또 다른 축이었던 알츠하이머. 아,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마비라는 치료제를 예.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었는데 임상 3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력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FDA의
신약 허가 승인을 신청을 해놨다. 네. 연내 승인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면 알츠하이머도 이제 얹어지네라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어제. 네, 그렇군요.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어제 노보노디스크도 또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아닌가요? 아, 급등을 한 거죠. 노보는 네, 그냥. 목요일날 실적, 목요일 밤에 오후에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같이 급등을 했는데요. 네. 일라이 릴리랑은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아, 같아요. 여기는 어떤 이슈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여기는 그 노보노디스크도 사실 그동안 이제 비만 치료제 강자였었죠. 과거형을 붙일 만큼 일라이 릴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에 예. 한번 이제 피하로 주사를 맞으면 네. 살을 빼준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그 위고비 물질을 가지고 이제 심혈관 질환, 뭐 심장 단순히 심장마비부터 뇌졸중까지 이런 심혈관 질환 환자분들에게서 사건 그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20% 감소시킨다라는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대조군이 뭐였냐면 물론 가루약 그냥 밀가루 네. 먹인 위약군도 플라시보 위약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스탠다드 치료제 요법으로 사용된 환자군들 대비해서 자기네들 위고비를 처방받은 환자가 20% 가까이 사건 발생을 낮춘다. 네. 라고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GLP-1 계열이긴 하지만 네. 위고비가 GLP-1 계열이지만 이게 단순히 당뇨, 비만이 아니라 심혈관으로도 되네라는 거 그러네요. 되고 네. 특히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만성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와 이게 비만, 당뇨 시장도 먹었는데 여기서 심혈관 시장까지 먹을 수 있어? 하면은 그러니까요.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17% 어제 네.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리포트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또 오후 4시 반, 우리 장 마감 이후가 되겠네요.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반에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제약 바이오주들도 대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건가요? 좋은 흐름인가요? 어떻습니까? 해외 제약 바이오는 사실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작년부터 제가 좀 보이긴 했었지만 흐름은 완전 바텀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작년 아니, 6월달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아스코라는 네. 종양학회 미국 종양학회에서도 ADC 그러니까 안티바이드럭 컨주게이트라는 플랫폼이 굉장히 핫했어요. 근데 그럼 ADC 관련된 종목이 다 올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섹터 자체는 사실 지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 네.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 어떤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그 종목에 한해서 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네. 그런 바텀업 강점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리포트를 통해서 나온 뭐 어닝 리뷰, 존슨앤존슨, 화이자, 모더나도 간략하게 도움 말씀을 주실까요? 아, 네. 지금 존슨앤존슨 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상회를 했고요. 매출액과 EPS 모두 다 컨센서스 상회를 했습니다. 사업부별로 전부 다 매출 성장이 고르게 일어났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존슨앤존슨이 업사이드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냥 사놓고 계시면 그냥 적금처럼 계속 사놓으셔도 괜찮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워낙에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이고 타이레놀 모르시는 분 아마 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예. 존슨즈 베이비 로션 아마 되게 네. 흔한 기업이고 맞아요. 그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냥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있을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 주요 에셋인 아미반타맵과 유한양의 레이제트니 병용요법으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마리포사 임상 발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 화이자, 모더나 이두 기업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 때에 매출이 뛰었던 게 너무 상위 기저 효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센서스와 무관하게 실적이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모더나는 심지어 EPS는 적자 전환을 기록을 했지요. 그래서 주된 요인은 결국엔 이제 코로나 관련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다는 네. 게 주된 이유입니다. 코미나티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제 팍스로비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가 이번 분기에서는 완전히 역성장으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파이자도 우리 이제 앞으로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 비용 개선 프로그램을 할 거다라고 코멘트를 하기까지 했고요. 미래 상장 동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치료제를 파이프라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매출에 얹어지기는 한 2024년 정도부터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코로나 관련 매출이 좀 빠지면서 역성장을 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뒤에 슬라이드를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19 백신 매출 가이던스를 50억 달러에서 60에서 8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근거는 지금 도미넌트 스트레인, 그러니까 가장 많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XBB.1.5 변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백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 1273.815라는 이 백신이 XBB.1.5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를 보인 건 맞아요. 근데 긍정적인 것과 사람들이 실제로 맞는 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맞아야 이게 매출이 올라갈 거라 이거는 좀 이것도 접종률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mRNA-1345 이게 이제 성인 RSV라고 호흡기 바이러스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코멘트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RSV 감염증 치료제, 감염증이라는 자체가 4세 이하의 영아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거의 90% 이상이 4세 이하에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1345는 지금 성인에게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출의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모더나의 가장 주가 트리거는 4157, 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아스코에서 발표했던 걸로 보면은 지금 키트루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항암제인데 키트루다 단독요법 대비 키트루다랑 4157이랑 같이 했더니 생존율이 재발 없는 생존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더라라는 효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7월 달에 임상 3상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암 치료제 특성상 임상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기까지 기다리는 건좀 많이 남았고요. 이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되면서 그때그때 따라서 좀 주가가 등반락을 반복하지 않을까 정도 보고 있어요. 네,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되겠고, 오늘의 아무래도 주인공은 앞서 말씀을 또 해주신 일라이 릴리의 또 노보노디스크 이 마운자로 그리고 위고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또 한미약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도 앞서 또 언급해주신 투자 포인트들, 지금 이 GLP-1 계열의 이 비만 치료제가 당뇨 또 비만을 넘어서 심혈관까지 만능이 되나 이런 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올라와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또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미약품의 지금 개발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한미약품은 원래도 좀 비만 치료제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죠. 지금 저희가 내시 치료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듀얼 아고니스트, 트리플 아고니스트 같은 경우도 원래도 비만 당뇨 쪽으로 각을 잡았던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말에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해서 기존의 사노피의 라이센스 아웃됐다가 반환되었던 물질을 가지고 국내 비만 치료제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국내 식약처에 임상 허가 승인 IND를 제출을 해놨고 연내 IND 허가가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뉴스 플로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페글레나타이드 가지고 국내 비만 치료제를 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것도 GLP-1의 좀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확히 따지면 GLP-1은 아닌데요. 굉장히 서열의 유사성이 많고 작용 기전의 유사성이 많은 엑센딘4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효력을 조금 보시면 지난번에 이게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임상 3상 효력 당뇨 치료제로서 임상 3상 효력 결과가 논문이 발표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좀 제가 데이터를 정리해 왔었는데요. 이때 당시 56주에서 최대 체중 감소 효과는 약 4.7kg, 5kg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투약군이 에페글라나타이드 4mg 투약군이었거든요. 그럼 4mg 투약군의 평균 바디웨이, 평균 몸무게를 보시면 한 95kg
정도 되고 BMI가 네. 한34 정도 되시는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러네요. 대상으로 효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러프하게 계산하면 95kg에서 4.7kg 빼면 한 5% 내외 정도 체중 감소 효력을 보인 네. 내용이고요. 이게 5%가 막 지금 뭐 리타트루타이드가 막 24% 막 이렇게 막 살 빼니까 맞아요. 5%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한 가지 확인하실 거는 이거는 당뇨로 진행됐던 임상이었다라는 거를 예. 하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비만으로 진행이 되면 또 어떻게 결과 나올지 또 투여 용량, 투여 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될 테니 그거는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얼마 정도 체중 감소 효력이 보일지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임상 3상으로 어쨌거나 당뇨로 임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네. 사실 독성의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ND를 7월 말에 제출했어요. 네. 그러면 타임라인을 좀 짚어보면 보통 한 달 반 정도이면 승인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9월 중순 정도면 이거 국내 임상이 시작될지 말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빠르면 10월 중에 이제 첫 환자 투약이 될 겁니다. 예. 보통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36주, 48주, 52주, 56주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거든요. 네. 그럼 1년으로 예상을 하면 2024년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쯤이면 국내 임상 3상이 종료가 될 거고요. 효력 확인하고 뭐 랩업하고 좀 정리하고 하면 2025년부터는 국내 마케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측에서는 지금 이게 에페글라타이드가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네. 확실히 가격 경쟁력은 뛰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네. 같은 경우가 한 달에 미국 기준 한 160불 이상 될 처방이 필요하다. 사실 싼 건 아니죠. 네. 비싼 거죠. 굉장히 비싸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여기는 자체 생산하니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긍정 요소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리스크 요소를 조금 짚어보면요. 네. 2025년도에 그러니까 위고비가 아닌 그 아래 거 싹센다. 노보의 네. 1세대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네. 있죠. 싹센다가 2025년도에 특허 만료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제약사에서 네. 싹센다의 제네릭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싹센다는 그래도 예. 하루 한 번 찔러야 되잖아요. 예. 이게 사실 뭐 말이 좋아 피하 주사지. 이게 멍도 들고 좀 통증도 있고 또 여행 가시려면 그 네. 전용 파우치에 담아가지고 냉장 보관해서 이렇게 다니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미의 에페글라타이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뭐 월요일 아침 뭐 네. 이렇게 한 번 하시면 되는 그런 투약용법으로 되고 있어서 네. 지금 각자의 장단점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의 오름세는 그냥 투자 심리 측면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걸 보고 오르니까 좀 주가 측면은 우리가 전망을 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주가는 저는 지금은 약간 네. 비만 테마가 굉장히 지난달부터 굉장히 핫하게 지금 맞아요. 가고 있거든요. 네.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뭐 대원제약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같이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국내 비만 대장주라고 하면은 한미 말고는 꼽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지금 이제 3분기 넘어서 이제 실적과 네. 또 실제 임상 진행 상황 그리고 많은 시장에서 기대하시는 그 CMO 관련된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네.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핫 이슈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는데 혹시 네. 다른 것도 꼭 이것만은 짚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종목이나? 저는 지금 유한양행을 조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한양행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효력이 굉장히 아미반탑 앞서 그 말씀드렸던 아미반타맙,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맙 효력이 10월달에 네. 에스모 학회에서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마리포사
요게 지금 공개가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타그리소의 임상 효력인 이 MPFS, 그러니까 생존율을 이길 수 있으냐 없으냐, 요거가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30개월이 넘냐 맞냐, 요 정도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주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모멘텀이 가능할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뜨거워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의림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